데이트 비용 10만 원이라는 게 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도 이걸 오케이 했어요. 자, 97 투자자라는 분입니다. 아, 만 26세의 남자분이시고 미혼이세요. 그리고 학원 강사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원래 이제 전공은 이제 이쪽 아니시라고. 아니시죠. 이분이 대단한 게 네. 전공이 원래는 사회복지 쪽을 네. 공부를 하시다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5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우연히 네. 부익남님 유튜브를 보고 네. 이 길은 아니다. 부자가 되기는 아니다. 어려운 길이다. 생각을 해서 바꾸신 거예요. 아. 공부를 수학 그래도 본인이 학생 시절 그 제가 고등학교 이런 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 다행히 그쪽을 이제 공부를 해서 학원 강사가 되자. 네. 그리고 사회복지로 졸업은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전공은 그렇게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때부터 방향을 아예 네. 전환을 하신 거죠. 아. 나는 수학 강사로 해서 소득을 네. 늘려가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여쭤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학원도 본인이 스스로 차릴 생각도 갖고 계시고 실천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실천력이 네. 좋아요. 그래서 소득을 한 280, 90을 받으시는데 네. 본업으로 240, 부업으로 한 50 정도를 받아요. 네. 근데 저축률이 이게 솔직히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요 정도면은 진짜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벌면 저렇게 할 수 있죠. 아, 이거 할 수 있죠. 1억을 벌고 1000만 원 충분히 1억인데 쓰고. 1억인데 월 연 한 8, 90 쓴다? 월? 요 정도 가능하죠. 근데 1억. 요 정도에 이 정도에 지금 이거를 모은다는 거는 한 달에 지금 한 40 가지고 사는 아니죠. 한 달에 지금 30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저 부업으로만 들어오는 네. 돈으로만 살고 네. 나머지는 다 저축하는 거죠. 한 달에 30, 40으로 산다? 이게 한두 달은 할 수 있는데 이거 계속하기 쉽지 않거든요. 한번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상담 및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싶어서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97년생 27살 남성입니다. 재작년에 청약이 당첨됐어요. 오산세교 이지구에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에 안산시 초지역 인근에 16평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저거는 사연 주실 당시 이미 네. 계약은 했습니다. 네. 저축은 한 달에 240만 원을 하고 있고요. 월평균 고정지출은 핸드폰비 2.5만 원. 이게 제일 지금 부담스러운 금액인가? 이발비 12,000원, 고시원 월세 18만 원, 네. 교통비 5.5만 원을 쓰고 있고요. 변동지출로 데이트 비용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최소 식비로 한 달에 4,5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식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라면과 김치로 한 끼를 해결하고요. 아, 1일 이식하시네. 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빵이나 컵라면을 사 먹는 걸로 해결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고 부자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저랑 비슷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실천하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일과 시간 끝나고 핸드폰을 지급받았는데 그때 증권사 어플에서 시세 포착 주문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주말과 일과 시간 이후에도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게 그 뭐 예약 주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47,000원이 되면 매수하도록 밤에 걸어 놓으면 그대로 이제 낮에는 핸드폰을 못 쓰잖아요. 그때 딱 떨어지면 그렇게 매수가 되고 6만 원에는 매도를 해줘라 그러면 그게 팔아지고. 아, 미리 저도 군대에서 핸드폰 있었으면 아마 이거 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예 없어가지고 못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2년간 장투해야지라고 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갈 때 아예 사놓고 LG라는 지주회사 샀거든요. 그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천 원인가 6천 원에 사가지고 3만 얼마에 팔고 야. 2년간 야. 초장투를 했거든요. 그때 그 한 5배인가 벌고 야, 그걸로 제가 주식에 완전 미쳤죠. 그걸로 와 주식이 최고구나. 근데 돈이 시드가 작아가지고 큰 돈은 안 됐는데 야 주식이 이게 최고구나 네. 해서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주식을 했었었죠. 이를 활용해서 군 전역하면서 와 5천을 들고 시작한 거예요. 저게 전 그럼 시드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이분이 딱 입대할 당시가 2019년 말이었어요. 19년 말. 네. 코로나 터지기 직전. 근데 그때 들고 있던 돈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 아. 그다음에 뭐 근로 또 열심히 모았구나. 뭐 열심히 모은 게 500이에요. 아, 500. 500. 아. 그리고 군대 생활에서 받았던 월급 있죠. 아. 그거 거의 안 쓰고. 야, 그때 당시 이등병 월급이 한 10만 원 좀 넘고 아. 그랬대요. 아. 그거 합쳐 보니까 10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10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1000만 원 좀 군대에서도 저축한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서 나머지 500을 모은 거고. 그러니까 아. 그때부터 아,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합쳐 가지고 1000만 원을 5000으로 만든 겁니다. 야, 군대 가서 남의 연봉 벌고 왔네.
남의 연봉 이상을 벌었네. 그렇죠. 1년 반 동안. 네. 그리고 심지어 연등이라고 있잖아요, 군대에서. 네. 연등. 연등. 그 10시 이후인가? 10시 이후. 네. 잠 안 자고, 잠을 원래 군인들은 10시에 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신청을 해요. 저 오늘 밤에 공부할 겁니다. 뭐 수험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밤에 연등 신청을 하면 11시 내지는 1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주도록 허락을 해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일과 네. 이후에 뭐 어디 짱 박혀가지고 일과 시간에 막 본인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일과 이후에 주식 관련된 책들 네. 뭐 이런 것들 그걸로 공부해가지고 네. 이러신 거죠. 노력이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빼고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이제 얘기만 들으면 아, 운 좋았네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 운 좋았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자기 인생 자기가 바꾸는 거는 그렇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그 돈을 또 계약금 삼아가지고 청약을 또 넣은 거예요. 네. 4,200에.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레버리지에 레버리지가 막 일어나는 예. 거죠. 그래서 역대급 하락장을 또 기회 삼아서 초지에 또 금매물 나온 거를 네. 또 깎았네. 네, 깎았어요. 네, 또 이제 매수자 우위시장이니까 또 금매로 2,400을 추가로 깎아서 아, 대단해. 2월 2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26살 분이 저런 것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공부를 그동안 많이 하고 막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부터 한 거니까 27이면 벌써 한 5, 6년 차 네. 투자들 한 거니까. 맞아요. 이게 이 나이 때라고 해서 경험이 없는 건 아닌 네. 거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현재 직장의 경력을 쌓으면서 더 있을지 아니면 다른 학원으로 면접 보러 다니면서 월급을 300만 원 주는 다른 학원으로 갈지입니다. 지금보다 장점은 급여를 60만 원 더 준다는 거고 단점은 근무 지역이 달라져서 이사를 한다는 거고 한 10만 원 정도 월세가 비싸진다. 새로운 학생과 적응해야 된다. 어떤 상황을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고민의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60... 플러스 50만 원이 더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고민할 것도 아니고 이직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왜 이걸 고민을 하실까를 미리 한번 여쭤봤더니 네. 그거예요. 왜 우리 보통 취업을 하면 아, 한 직장에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다니고 다른 곳에 면접을 봐야 네. 다른 곳에서 야, 얘 뭐 3개월밖에 안 다니고 움직였어? 네. 이거 또 우리 회사 와가지고 금방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안 좋게 보는 곳이 있어서 그렇다고들 주변에서 그랬대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학원 있죠. 면접 보러 갔더니 뭐... 합격하셨어요. 아,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뭘 고민해. 그러니까. 네. 근데 주변에서 야, 그래도 1년은 다녀야 돼. 심지어 여기는 이제 그 개인 사업소득처럼 주기 때문에 네. 퇴직금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안 움직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원은 말 그대로 경력과 어찌 보면 그 그렇죠. 학원의 어떤 그 레벨이 더 중요한 거니까 네. 더 더 큰 학원으로 가시면은 네. 되는 거 아닌가. 훨씬 규모도 네. 크고 아, 그래요? 비전도 있는 학원이래요. 아,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가시는 게 그렇죠. 맞지 않을까. 또 새로 계약한 아파트 잔금일이 5월 22일인데 그때까지 전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세입자를 못 구할 걸 대비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해뒀는데 이직 때문에 대출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거 대출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그렇죠. 근데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일정 부분 뭐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 소득은 상관없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소득이 안 나오면 대체 소득을 봐준다고 돼 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이 끊어지게 되면 중간에 혹시나 학원을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내가 소득이 기존에 신청할 때 됐던 걸로. 네. 근데 네. 결국 답을 드린 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아. 특례보금자리론. 왜요? 디딤돌을 받으시면 돼요. 아, 디딤돌? 네. 아, 금액이 작아요? 디딤돌. 예. 네. 요거 집이 딱 그 안에 들어옵니다. 아, 디딤돌로 디딤돌 들어와요? 안에 들어오는데 디딤돌 금리가 지금 최고 금리가 3%거든요. 아, 그 디딤돌 되면 디딤돌 하면 됩니다. 무조건 해야죠. 아, 디딤돌은 그냥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디딤돌 네, 받으면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디딤돌을 뭐 못 받을 있죠. 때나 뭐 하는 거지. 디딤돌 되면 그냥 디딤돌 하시면 네.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없네요. 네. 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데이트 비용 10만 원을 제외하고 다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다 포기하고. 핸드폰을 알뜰폰으로 안 바꿨는데 5,500원짜리가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5,500원짜리를 바꾸겠다 이거죠. 네. 지금 쓰고 있는 건 저는 2만 네. 5천 원이라 그러길래 네. 이미 알뜰폰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 데이터 1기가에 네. 통화 60분. 아, 60분.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아마 다들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데이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사귀는가. 네, 이분 이거 지금 소비하는 거 내역 한번 펼쳐주세요. 아, 소비를 한번 보고 갈까? 네. 왜냐면은 이게 데이트를 할 수가 있나? 이 구조상에서. 아? 자, 볼게요. 고시업 월세 18만 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관리비 다 포함이니까. 네. 라면도 주고. 자, 의류비 0원. 뭐 노재팬인가? 뭐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아, 여자친구가 부자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데이트 비용 10만 원 네. 식비 10
아, 아까 40에서 45만 그러니까 다 합쳤을 때 아마 아, 식비나 가, 그런 것들. 가에서 네. 통신비 2.5만 원이면 여기서 마이너스 2만 원 이제 앞으로 한다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여기 뭐 더 아낄 게 없잖아요. 없어요. 뭘 아껴. 이제 아. 이분한테는 여기서 뭐 절도를 하시지만 않으면 다인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서야. 그렇죠. 이거는 뭐 더 줄일 방법은 네네. 없고 이게 유지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과 통화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녕하세요. 저 그 부인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여도입니다. 네.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충격을 좀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우선 가장 큰 충격은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냐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냐. 이거는 얼굴이 많이 잘생기지 않고선 어렵다. 맞아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잘생긴 건 전혀 아니고요. 키도 작고요. 170밖에 안 되고요. 네.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학교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여서 실습을 나갔는데 네. 그 실습 때 우연히 이렇게 얘기랑 이런 거 나눴는데 너무 성격적으로 잘 맞고 그래서 제가 또 이거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은 네. 통화비를 무릅쓰고 3시간 동안 통화로 제가 이 친구를 왜 좋아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고 이 친구가 그리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3시간이면 많이 썼다. 네. 엄청 네. 썼겠네요. 60분 무료인데 네. 2시간 초과했으면 그거 통화하고 와.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받아줬다? 네.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도 사실 비슷한 성향인가? 왜냐면 데이트 비용 10만 원이라는 게 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도 이걸 오케이 했어요? 자주 보는데 10만 원이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날 때는 그래도 일반적인 그래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를 하되 그러면 자주 보지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 네. 보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아, 보고 싶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카톡이나 또 이제 보이스톡 뭐 이런 거면 또 무료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아, 보이스톡이 있지. 아, 네. 아, 그러네.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억제기 해주는 거죠. 그러면 29일은 만나지 않고 하루 만나고. 그러면은 고시원 생활은 할만해요? 아, 지금 제가 고시원에 제가 부모님 집에 있다가 들어온 지는 막상 오랜 안 돼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지낼만 합니다. 아직은 지낼만 하고. 그럼 이사 가게 돼도 고시원에서 계속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게 해보니까 화장실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지금 지내는 곳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아이고. 화장실이 있는 고시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8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네, 한 10만 원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아, 그 정도는 써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정도는 좀 하시고 네. 건강상할까봐 저는 걱정인데 편의점에서 먹는 게 뭐예요? 1,500원짜리 빵이 뭐가 있어요? 아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또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제 눈앞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 PPL은 아니고 그 삼립에서 만든 건데 삼립. 단팥크림빵이라고 있어요. 아 그거 아이고 단팥크림빵. 네 이게 단팥빵 위에 크림이 섞여 있어서 빵 하나를 먹는데 약간 빵 두 개를 먹는 효과가. 나도 이따 집에 갈 때 하나 사 먹어봐야겠다. 근데 이게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충격? 1,300원이었어요. 에? 얼마? 원래 1,300원이었어요. 아, 예. 근데 이번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1,600원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또 제가 사연에는 1,500원이라고 적은 네. 이유가 네. 편의점에서는 1,600원이 정가인데 네. 다행히도 지금 제가 사는 곳 앞에 조그마한 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100원을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래서 1,500원입니다. 아 그러네. 이게 물가 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단하다. 그걸 또 편의점에서 안 사고 그 집 앞에 싼 100원 아끼려고 야, 저기.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왜냐면 저도 옷을 한 3년 안 샀거든요. 네네. 네, 옷 안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면 네, 옷도 사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이게 일단 제 돈 주고 옷을 산 거는 21살 대학교 2학년 때가 마지막이고요. 네. 이게 저도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은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나이가 애가 어리고 하면 이제 옷을 물려받잖아요. 네. 저는 20살 넘어서 30살 친척 형 옷을 물려받았어요. 아. 예. 네. 그거 입고 있습니다. 와, 아, 진짜로. 그런 거에 거부감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저에게 있어서 옷은 네. 추위를 막아주는 헝겊 조가리 아닙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거. 추위를 네. 막아주는 헝겊 조가리. 그러니까 털 같은 거지. 그냥 예전에 그냥 원시인들 털 같은 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발은 그냥 가면은 이제 앞정이나 아스팔트에 그렇죠. 발이 다칠 수 있으니까 아. 이게 보호하는 용도인 거죠. 와. 와. 그런 거를 여자친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통 일반 분들은 많이 이해하 알잖아요.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어디서 만나면 돼요? 이게 어디서 만나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아. 본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부심이 있고 당당함이 있으면 당당함이 있으면 어디서라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여자친구한테 나 집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귀기 전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산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전세입자 맞추려고 구하고 있고 특례보험도 아. 알아보고 그랬던 것도 다 알려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대단하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네. 제가 돈을 막 아끼고 막 할 때 네. 그냥 아낀다고만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 13채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아끼고 했지. 처음에는 막 그런 얘기 듣고 아, 어떻게 아끼고 살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렇게 아껴서 13채 있어. 13채가 있고 그래? 13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네.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아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끼고 억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게 원래는 네. 목표가 되게 좀 허황되고 좀 추상적이었는데 네.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지금 이제 좀 현실적이고 좀 단기적인 목표로 바꿨는데 네. 제가 27년 동안 살면서 제가 가본 곳이나 뭐 임장을 가거나 이렇게 돌아다녔던 곳 중에서 네. 제일 진짜 살고 싶고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좋다라고 느낀 곳이 송도예요. 인천에. 어디요? 인천의 송도요. 네, 송도. 네, 그래서 제 단기적인 목표는 인천 송도에 네. 센트럴파크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뷰로 보이는 아파트 실거주 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야, 이렇게 추가적인 목표도 있는데 네. 예전에 부인나님 채널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자식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 해가지고 맞아요. 그 막 설문조사 링크도 올려주시고 맞아요. 한 4, 5억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해봤는데 제가 저 기준대로 해보니까 한 4억 7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가늠팀에서 5억으로 잡고 그럼 이제 저 한 명 있을 거고 와이프가 될 친구 한 명 있을 거고 자식 한 명 있다고 하면 또 15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서 15억에다가 그 지금 송도 제가 원하는 그 집이 한 10억 정도 해요. 그거 10억 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부수입으로 살 수 있는 상가나 포화 빌딩 이런 걸 포함해서 한 40억 원 정도의 자산가가 되는 게 이제 좀 목표입니다. 아, 계획을 다 세워놨네. 네. 이렇게 이게 이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지 그럼요. 지금 안 지쳐요. 아. 그리고 이게 힘들 때마다 한번 센트럴파크 한번 가야 되거든요. 소름이다 정말. 가고 또 네, 초지역 한번 가고. 아.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힘들 때마다 야, 한 번씩. 어떻게 진짜 제 2의 부인남이시네요. 아 진짜로. 그럴까? 한번 봅시다. 저희 한번 봐야 재밌을 것 같아. 네, 진짜 불러주시면 진짜 버선발로 뛰어가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한번. 아, 왜냐면 제가 팝 한번 사겠습니다. 이게 아, 이렇게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궁상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 인생이 바뀐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정도도 인생에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냐 네. 반대로 좀 저를 물어보고 싶은데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는데 아, 네. 첫 번째는 진짜 독한 놈이다. 그렇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미친 놈이다. 아, 이런 본적 그렇죠. 없다. 이런 반응이고요. 세 번째는 와 진짜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아,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아, 이런 제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애들과 만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트 한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데이트 한 번에 뭐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 이제 식사 한 끼 정도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데이트는 이제 여자친구가 사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영등포역에 가서 사주 보고 삼겹살 먹었었고요. 네. 그 지난달에는 이제 홍대에서 제가 방탈출 카페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출이 이런 걸 좋아해서 비싸서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딱 그 반값에 할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할인을 해줘가지고 네. 처음으로 방탈출 카페 가보고 와. 또 이제 여자친구가 아이패드 사고 싶다 했는데 아이패드를 굳이 비싸게 지금 환율도 비싼데 이렇게 사야 되냐 해가지고 당근으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당근으로?
어, 그래도 아이, 여자친구 뭐 선물도 사주고 할 건 다 하네요. 아니, 아니, 아니. 선물을 사준 게 아니고 여자친구 돈으로 한 거고요. 저는 이제 가격만. 아. 그냥 보호자는. 아. 아, 이분 빨리 돈 벌어서 여자친구한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 호강시켜 주셔야 돼요. 아.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실상 싸게 사준 거죠. 어, 그렇지. 그렇긴 한데. 어. 아니, 근데 이건 있어요. 뭐냐면 소득을 늘리긴 해야 돼요. 어, 맞아. 왜냐면 여기서 계속 아끼기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막 빠르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을 늘리는 행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행인 거는 사회복지로 가면 소득을 늘리는 행위가 빠르게 늘어날 방법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학원 강사로 가니까 이쪽은 어찌 보면은 또 실력으로 판단받는 거잖아요. 네. 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식으로 테크를 좀 잘 타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29일은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에, 아끼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네. 에, 소득에서 지출을 뺀 게 결국 투자금이니까 맞습니다. 이 90% 이 저축률을 무한정 할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100% 그 현타가 와요. 그러니까 한 2, 3년 안에는 소득을 500 이상 늘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그러니까 꼭 늘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부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연락 주세요. 실시간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알겠습니다. 오셔서. 네. 네.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서 소득을 늘려보는 쪽으로. 그리고 여자친구도 잘 만나신 것 같으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따로 제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저 혹시 네. 그 부잉남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 아 네네 말씀하세요. 5년 전에 처음으로 부잉남님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때서 봤던 영상이 전세 살지 말라는. 아 네. 근데 그때 당시 저희 가족이 전세금 1억으로 살고 있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부모님을 진짜 몇 달 동안 제가 울면서 설득해가지고 부모님 두 분 다 전세 연장을 하자고 이랬는데 제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야 된다고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데는 30년 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이 떨어진 하락장이잖아요. 근데도 그때 살 때보다 1억 정도 가격이 올랐고 다행이네. 보험을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영상을 하셨었. 네네. 그때 그거 보고 저랑 저희 부모님 보험 다 제가 알아봐가지고 필요한 거 정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실비 하나 빼고 다 없앴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인양님께서 90% 저축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90% 이상 저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모두가 공포감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모두가 위기다, 국가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사실 제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또 부인나님 영상에서 맞아요. 취업이 잘 되지 않는 4년제 지방대학교가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이대로 가면은 몇 년 뒤에 나의 학번의 선배를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가 끝나가는 무렵이라서 살짝 늦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3까지 봤을 때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했던 게 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수험서를 꺼낸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직이 돼서 네, 6월 1일부터는 이제 60만 원 더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 말대로 사셨으니까 앞으로 꼭 소득을 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죠. 네,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저축으로만 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결혼도 꼭 하시고 결혼 하게 되면 혹시 사회에 봐주실 수 있을지 결혼하고 얘기해. 제가 한 얘기 있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결혼 생각하고 같이 돈 모아서 집 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네네네. 아직 몰라요. 아무른 집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 마지막에 빵 터졌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 예. 저희가 이제 뭐 따로 뭔가 그 솔루션을 줄게 뭐 없어요. 사실 다 말씀 앞에 드렸고 그다음에 다 뭐 하나만 조금 알려 드리자면 그 특례보금자리론 말고 디딤돌 대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아, 주거 그래요? 면적도 좁고 원래 5억 이하 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3억 이하 주택으로 낮아지고 그 대출 한도도 1억 5천까지예요. 네. 이분은 근데 딱 주택 가격도 2억 얼마고 지금 있는 돈이랑 뭐랑 해가지고 1억 5천 한도인데 생애 최초 주택이니까 아직 저거 취득 안 했잖아요. 네. 저 분양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것도 가능하고. 아, 딱 되는군요. 정말 다행이네. 최고입니다. 가능하다면 디딤돌을 꼭 알아보시고 네. 디딤돌이 되면 디딤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